안녕하세요. 엑소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오전 7시 28분경에 일본 쿠시로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4.5로 또 강진입니다. 지금 쿠시로도 지금 4.5로 강진, 네무로도 지금 4.5였죠. 똑같이 지금 4.5 강진인데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쿠시로와 네무로가 강진을 지금 일으키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4월 30일 날 아오모리 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5월 1일 날이 홋카이도의 아바시리에서 또3.1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오모리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아오모리 그 다음에 이 쿠시로, 네모로 아바시리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 바운더리는 전 똑같이 본다고 했죠. 아오모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물론 항상 똑같고 완전 뭐 위험하긴 하, 노말이 완전하고 여기 로카시오마리 다 완전히 저기 제철시설 위험하지만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그 계속해서 네번 연속으로 그 다음에 이전의 히스토리도 계속 홋카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번 이후에는 왜 계속해서 지금 홋카이도에서 지금 이러한 그 지진의 히스토리가 발생하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알류샨 열도와 쿠릴 열도의 어떤 움직임이나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최근에 한달 동안에 알루샨 열도와 쿠릴 열도, 그다음에 아메리카 저기 샌 안드레아스 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그최한달 동안에 한달 동안에 이그 알루샨 열도와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진상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트레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런 많은 지진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 많은 지진들이 결국에는 다이 홋카이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이시죠? 이런 많은 지진들이 이게 다 지금 지진입니다. 이게 다 지금 지진인데요. 이런 많은 지진들이 지금 다 홋카이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진들이죠. 정말 카운트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지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진들은 결국에는 이게 그 단순히 그냥 군발 지진으로 뭐 오클라호마의 군발 지진, 오클라호마만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13년간의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곳인데 그러한 군발 지진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겁니다.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셰일가스라든지 그 인위적인 그런 채굴 과정에서의 패스 처리 과정에서 염수를 넣으면서 가는데 이거는 직접 군발 지진이 작년에 그 강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지진들이 계속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서 이 지진들 보십시오. 여기 이 라인이요. 이게 다 지금 다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지진들입니다. 홋카이도로. 제가 볼땐 지금 현상에서는 이것들은 홋카이도로 가고 있는 지진이라고 좀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많은 지진,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많은 지진들은 홋카이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홋카이도에 많이 지진이 나는 이유는 이러한 많은 지진들이 원인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 오클라호마라든지 이쪽 뉴멕시코 뭐 텍사스 이쪽은 이거는 인위적인 지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관이 없고요. 이 지진 말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지진보다는 이 지진이 중요한 거죠. 샌 안드레아스 단층 캘리포니아라든지 LA 이쪽 이쪽에 그 워싱턴도 포함이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워싱턴 뭐 오리건이라든지 뭐 감사합니다. 네바다 다 포함이 되죠. 이 라인이 지금 결국에는 이 쿠릴 열도 또는 쿠릴 열도도 마찬가지인데 쿠릴 열도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이 라인에서의 이 샌안드레아스 미국과 이 알류산 열도와 그 다음에 이 쿠릴 열도가 결국에는 지금 홋카이도의 지진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중국의 5월 5일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쓰촨, 충칭하고 가까운데, 지금 안 좋습니다. 충칭에서 지금 홍수환하고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이 지금 산샤댐하고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5월 5일 오전 9시 51분 05초에 쓰촨 미앵양스 빙우시엔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중국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지진이 났고 여기서 지금 홍수가 나고 지금 이쯤이지 않습니까? 산샤가 그러면은 바로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쓰촨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쓰촨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중국한테요. 중국이 최근에 갑자기 막 홍수가 많아지고 지금 계속 지금 제가 그 방송은 안 하고 있지만 홍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충칭에서 지금 홍수가 났고, 이렇게 되면은 홍수 나오고 지금 바로 산샤가 여기 이창이고 산샤가 지금 여기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창, 산샤인데 이게 지금 지진이 빨간색 깜빡거리죠, 동그랑. 이게 지금 지진 났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안 걸려요, 이거. 이 부분도 지금 과거에 지진이 지나갔기 때문에 표시가 안될 뿐이지 여기 지진 난 겁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지금 그 산샤 때문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진이 왜 이렇게 계속 쓰촨에서 나는지 이게 이쪽 지금 이게 다 지진이거든요. 이 노란 것, 노란색도 지진이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표시가 안된 지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중국은 또 가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이 같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둘다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가까운데요. 이렇게 산샤 댐하고 산샤가 지금 여긴데, 산샤가 지금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산샤가 여기인데 이 바로잖아요. 이도 지금 중국의 지진의 특성은 저랑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원의 깊이가 되게 다 얕단 말이지 표면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 크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산샤 댐에 댐 자체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발 지진이 아니에요, 중국은 내륙 지진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그 지진이 쉘로우예요, 쉘로우. 굉장히 굉장히 비표면하고 가깝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충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충격이 크다는 얘기는 인간한테도 충격이 크겠지만 댐에도 충격이 큰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대만의 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5일 날 오전 6시 42분, 한국 시간 7시 42분입니다.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5.9km고요. 지금 보시면 타이동이 여기입니다. 타이동.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월 5일 오늘 오전 6시 42분, 한국 시간으로는 7시 42분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죠? 오늘 지진은 없었고요.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지진, 그거 한번 제가 방송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럼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네. 어제 제그 경북 포항에서 저녁 10시 42분 08초에 규모 2.0의 지진이 있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19km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